관심이 있는 게 태원준 씨는 최근에 네. 아프리카 갔다 오셨잖아요. 아, 네, 맞습니다. 저 아프리카에서 그 킬리만자로 표범 킬리만자를 표범 표범 이제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에서 봤고요. 산에서 만나면 큰일 납니다. 예, 네, 근데 어쨌든 트레킹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산을 올라간다고만 생각을 그쵸? 하시는데 그냥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트레킹이기 때문에 저도 뭐 그 킬리만자로라고 해서 산을 막 높이까지 딴 건 아니었고요. 그 주변을 이제 둘러보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유로웠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뭐랄까 좀 뻔한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걷다 보면은 정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. 네.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워낙 바쁘게 살다 네. 보니까 지나쳤던 것들 정말 현지인들의 얼굴 표정조차도 딱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가장 또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트레킹으로 여행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왕 트레킹을 하는 것도 좋지만 트레킹도 하면서 왜 여행 갈 때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역사 속의 장소를 걸으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옛 리키아의 도시 유적과 또 올림푸스 산을 볼 수 있는 리키아 가도가 있더라고요. 이런 곳도 좀 관심이 있고 또 나바테아인이 또 만들었던 산악 도시 페트라도 있더라고요. 이런 곳 들어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아까도 이제 서울에서도 대자연을 항상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만약 저에게 왜 웃으시죠? 아니, 좋아서.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네. 저는 좀 멀리 가서. 아, 나 맛있는 집만 네. 찾아다니는 줄 알았어요. 대자연을 느끼다기는 갑자기. 아니에요. 칠레가 길잖아요. 그 중간 코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별을 볼 수 있는 사막도 있고 빙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지면 도전해 보고 싶어요. 네. 누구랑 같이 갈래요? 엄마. 뭘 물어서 뭐해?